넘겨서 남쪽천이 그럼 요렇게 밑으로 넣어줘요. 근데 너무 당겨서 얘가 밀리지 않도록 적당히 단단하게. 공중배. 그러면 반대쪽 얘를 다시 건너옵니다. 나한테 조금 당겨서 이 각이 나오는 느낌이 날 만큼 좀 당겨줍니다. 당겨서 앞으로 건너옵니다. 조금 이렇게 타이트하다 할 정도로 당겨주셔야 돼요. 아니면 나중에 안에서 포장 안에서 물건이 놓거든요. 이렇게 당기면 저처럼 이렇게 각이 나와야 돼요. 맞죠? 자, 그럼 오른쪽부터 먼저 올릴 거예요. 오른쪽으로 올리려면 왼손으로 눌러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얘가 안 흔들리니까. 왼손으로 누르고 2번, 3번 손가락을 이용해서 살짝 이렇게 당겨줘. 그리고 위로 쫙 당기면 밑에서 또 각이 나오죠? 자, 이렇게 나올 건데 지금 이 면은 커요. 이 유리보다. 보자기가 제가 조금 크다고 했잖아요. 자, 이렇게 당겨서 서 밑에 각이 깔끔하게 나오게 올려줘. 잘 안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왼쪽, 반대쪽. 그러면 오른손으로 위로 눌러요. 아까 올려왔던 매듭을 눌러주고 또 얘를 다 당겨줍니다. 당겨주고 조금 접으면서 얘를 딱 이렇게 이렇게 올려요. 자, 그러면 두 개가 생겼죠. 이 아이를 묶어줄 거예요. 묶어줄 거예요. 단단하게. 고무줄이 필요 없는 대신 단단하게 묶어줘야 돼요. 얘를 묶는 거는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왜냐면 안으로 감출 거라서. 이렇게 해서 안으로 이렇게 쏙쏙쏙쏙 밀어넣어서 어깨 감춰줘요. 자, 그럼 이렇게 튀어나온 애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거는 손으로 조금씩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이렇게 나와 있는 아이 있죠. 얘를 최대한 다 당겨서 꺼내주세요. 그 대신 연두전은 이제 반대 보색이 다 나올 수 있도록. 왜냐면 이렇게 덮어줄 거거든요. 이를 이렇게 덮어줄 거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상자 이 통에 비해서 보자기가 커서 조금 하처음 하시는 분들이 버거울 수도 있어요. 얘를 그러면 조금 단정하게 정리를 해서 올려줄게요. 보자기랑 상자 사이즈가 맞으면 정리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지금 좀 크니까. 접었어요? 안으로 그냥 쏙쏙쏙쏙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마무리하고 이렇게 튀어나온 아이들은 이렇게 마지막에 저고리 정리하듯이 정리해주시면 돼요. 한번 해볼게요.